네, 이번 주 1위 후보 두 팀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볼까요? AOA와 방탄소년단. 안녕하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에이스 오브 엔젤 세요입니다. 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아, 네, 먼저 방탄소년단. 정말 감사하게도 3주 연속 1위 후보에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정국 씨, 소감이 어떠세요? 네, 오늘 활동 마지막 주인데 1위 후보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오늘 1위 하게 된다면 너무 행복하게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좋은 소감입니다. 지난 2주 동안 1위 세레머니로 해맑은 버전의 페이크 러브와 셀프 뮤직비디오를 촬영해서 보여주셨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세레머니를 준비했죠, 지민 씨? 네, 저희가 만약에 1위를 하게 된다면 파트 바꿔 부르기를 한번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희 방탄소년단이 이번 주에도 1위 세레머니를 할 수 있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네, 빙글뱅글로 또 다른 1위 후보의 AOA 컴백 한 주 만에 1위 후보에 되었는데요. 기분이 어떠세요? 1위 후보가 된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많은 사랑과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AOA가 준비한 1위 세레머니 공약도 궁금한데요. 엄청난 걸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만약 저희가 1위를 하게 된다면 무대 위에서 메이크업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렇다면 1위 후보 두 팀의 무대는 언제 만나볼 수 있죠? 네,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사뿐사뿐 들어가 심쿵하게 만들 AOA의 빙글뱅글 무대와 방탄소년단의 마지막 경연 무대는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조금만 기다려!